엔비디아가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을 거래해서 8%대 급등하자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4분기 매출액이 60억 5천만 달러, EPS 88센트로 월가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잭슨 황 엔비디아 CEO는 올해 1분기 매출 전망치를 65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긴축 우려 확대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최근 조정을 보았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러한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SK하이닉스가 9만닉스로 다시금 발돋움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깜짝의 반등일까요? 아니면 지속적인 상승일까요? 이영재 전문가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앵커님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제 시장이 빠졌잖아요. 네. 왜 빠졌죠? 어제 시장이요? 네. 미국 때문에요. 그렇죠. 네. 미국이 서비스 PMI 지수가 잘 나오면서 시장의 네. 컨센보다 높게 나오면서 경기가 너무 튼튼하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시장을 누른다라는 얘기가 네. 있으면서 어제 미국 시장, 우리 시장도 빠지고 미국 시장도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되니까 엔비디아가 깜짝 호실적, 4분기 깜짝 호실적을 내고 앞으로 1분기도 실적이 양호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올라갑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제 떨어진 이유랑 오늘 올라가는 이유는 같은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서비스 PMI 지수가 올라간다. 즉, 앞으로 경기가 조금 더 서비스업 중심으로 경기가 조금 활성화된다는 얘기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늘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월급을 그만큼 받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월급을 그만큼 받아갈 거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질 거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가름말을 어느 쪽으로 탔느냐.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가름말을 탔으면은 오늘은 경기가 좋아지고 그게 실적으로 반영되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호재다라고 가름말을 탄 거거든요. 사실은 근본은 같은 거예요. 근본은 같은 상황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가름말을 타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제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축은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축이 있고 경기 침체라는 하나의 축이 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축도 사실은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두려운 게 뭡니까? 금리 인상의 속도가 가파라질 거기 때문에 두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 0.75, 0.75 하다가 지금은 0.5, 0.25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윗단이, 당장 피벗은 일어나지 않더라도 윗단이 보이는 상황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필요 있고, 할 수가 있고, 이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고점에 이르면은 경기가 침체된다는 리스크도 시장에 있었는데 지금 경기가 오히려 탄탄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리스크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제 올라간 것, 어제 떨어진 거, 오늘 올라간 것도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같은 이유입니다. 경기가 탄탄하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탄탄하면은 어제 경기가 탄탄하다는 뉴스를 보면은 오늘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보면 예상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경기가 탄탄하고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가 들어간 가전제품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같은 이슈라고 보셔도 되고 또 앞으로 결과적으로 그러면 어떤 게 더 강할 것이냐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 주가는 기업 가치 총합입니다. 앞으로 기업의 실적이 늘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는 우상향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벤트들은 이미 주가에 녹아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상승이라는 게 통상 하락은 각도가 훨씬 더 강하고 조금 더 단발성인 짧은 반면에 상승은 파동은 더 길지만 조금 더 속도는 느리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들이 분명히 나오겠지만 아직까지 추세는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챗GPT에 대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도 챗GPT를 계속 써보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좀 완성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물어봤습니다. 챗GPT에. 자주 소통하시네요. 그럼요. 네. 소통도 네.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있어요. 네. 이데일리 TV의 이영재 전문가를 아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이영재 전문가는 한국 증권 방송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야.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꼭 기억을 해놔야 돼라고 계속 매일 네. 주입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발전 단계이지만 그만큼 앞으로 소모될 수 있는 GPU라든지 이런 관심이 늘어날수록 또 관련된 산업들, 반도체 산업들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런 쪽 보자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것은 반도체 시장 역시나 호황을 맞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 와이프님께서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일단은 그 흐름을 같이 하고 네.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 전망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우리 이형재 전문가님이 챗 GPT를 교육시키고 있다고 네. 해서 저도 거기에 지금 꽂혀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네, 네, 오늘부터 주식 와이프를 계속 교육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AI 쪽이기도 하고요. 자동차 쪽에서는 또 자율주행이 또 AI 반도체가 들어가야지 자율주행 차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반도체 쪽이 기존에는 뭐 핸드폰, 컴퓨터 이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이제는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를 인식했기 때문에 2020년도, 2021년도부터 해서 미국의 이제 기업들과 계속 협업을 해서 차량용 반도체를 좀 만들기 위한 그런 이제 투자를 계속 진행하고 있기도 하고 전일인가요? 그때 삼성전자 쪽에서 AI 차량용 반도체 이제 공급하기 이제 시작할 거다, 만들기 시작할 거다라는 이슈들도 나오면서 그 자율주행차 관련 종목들 상승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도 반도체 굴기를 할 만큼 굉장히 이 4차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고, 미국 쪽에서도 역시나 반도체 지원법 계속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최근에 K-반도체 칩스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 부각이 됐었죠. 2월 달에는 역시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3월 달 다시 또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술주 섹터들이 결국에는 올라가기 위한 빌드업이 착착착 일어나고 있는 중이 거든요. 사실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망은 2018년도에도 JP모건 쪽에서 안 좋은 이제 부정적인 리포트를 내면서 주가가 한번 빠졌었고 이제 결국에는 2020년도, 2021년도 반도체 종목들 굉장히 강하게 상승세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후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이 또 수출 산업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하면서 주가가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반도체는 저는 결국에는 우상향 추세에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빌드업 과정에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은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K-반도체 칩스 법안 통과에 대한 부분들도 3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두 분 다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어떤 종목을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지 종목 선별을 해보겠습니다. 이형재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일단 개인 순매수 1위인 삼성전자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하는데 저한테 요즘 이제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을 요즘 장이 많이 내려온 것 같으니까 주식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뭐 살까?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삼성전자 사시라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버지니아 공대와 챗 GPT에 특화된 칩을 개발한다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 AI 먹거리들을 미리 선점하겠다라는 의혹이 드러나는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고 지금 챗 GPT 관련된 그 GPU 그 메모리가 GPU가 나중에 예전의 과거에 이제 코인에서 들어가는 그래픽카드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도 그래픽카드가 엄청나게 뛰었거든요. 제가 컴퓨터 조립할 때 150만 원까지 그래픽카드 쓰는 지포스 8800이었던 것 같은데 한 150만 원도까지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떨어졌어요. 이제 코인 시장이 채굴 시장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한 50만 원, 60만 원대란 반에서 3분의 1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제 GPU 가격이 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데에서 특화한 칩을 개발한다는 건 분명히 특정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더욱이 최근에 어쨌든 간 반도체 가격이 경기가 만약에 안 좋아질 경우에 지금은 경기가 탄탄하다고 하지만 안 좋아질 경우에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 연쇄 데미지를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다른 회사보다 상대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좀 자유롭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반도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반도체라는 게 그냥 여러분들 실상생활에 다 있는 겁니다. 컴퓨터 뜯어보면은 거기 이렇게 검은색 칩같이 들어가 있는 거 다 반도체입니다, 그냥. 그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러분들 쓰는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그냥 TV라든지 모든 것에 들어가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또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이나 와치나 PC나 다 삼성전자 걸 쓰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반도체도 만들지만 가전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도 있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 가전제품 같은 것들 만들 때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동으로 해칭 역할을 해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좀 주의 있게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도 좀 말씀을 좀 드려봐야 되겠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4%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엔비디아 이제 그 챗GPT에 들어가는 H100 GPU에 들어가는 HBM3 램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작년 6월부터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들어가는 GPU H100에 납품을 하고 있는 이상 꾸준히 관련주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들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코인 때 그래픽카드 가격이 올라간 것처럼 이번에 챗GPT 열풍에 만약에 GPU가 가격이 올라간다면 거기에 대해 수혜도 예상이 된다. 지금은 적자 실적이 많이 부러져가지고 힘들어하지만 실적 개선 기대감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차트를 한 번씩만 훑어보고 갈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안 올라간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닥권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저점을 좀 올리고 있는 쌍바닥을 찍고 있고 전고점을 살짝 돌파한 다음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하이닉스도 마찬가지 안 올라간다 무겁다 해도 최근에 그래도 한번 내려왔다가 천천히 장기 입평대를 돌파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두 개 다 추세는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 DB 하이텍을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최근 장이 어려울 때 급락을 좀 했던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작년 중순쯤에 급락을 한 이후에 한 6개월이 뭡니까? 한 8개월 가까이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현재 구간에서 조금씩 모아 가신다면은 한번 올라올 때 이 바닥 한번 급락을 했던 자리를 메꾸기에서 올라올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접근해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3대 장들에 대해서 지금 차트를 좀 자세하게 봐주셨습니다.